아니 파우더가 안녕하세요, 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송슐링 가이드 리액션을 찾아왔습니다. 위버스에서 윤영이가 오늘 송슐링 수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뷰티 유튜버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좀 궁금해서 제 리액션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조금만 봤어요. 제가 알림이 떴을 때 조금만 봤는데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웃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리액션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할 게 있어요. 저 핸드폰 바꿨습니다. 11에서 13으로 바꿨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저는 뷰티 유튜버 송시. 이 머리 스타일 너무 좋아해요. 제가 덕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주 스페셜한 메이크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분이시죠. 오징어 게임의 영희님. 저 넷플릭스 없어서. 오늘 제품들은요 다 로드샵 제품들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로드샵까지 알고 있으면 준비하시고. 로드샵도 알고 있으면 대박인데.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스 깔기 전에 머리를 이렇게 올려. 오 귀엽다. 머리띠. 나도 이거 살래.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귀엽지? 변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영희님의 두려우면 안 돼요. 아주 뽀샤시한 피부입니다. 제가 조금 요즘 자전거를 많이 타서 좀 피부가 탔거든요. 그래서 이게 탔다고? 조금 더 톤업해서 이 피부가 탔다고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로 사용할 제품은요 에뛰드사의 더블 래스팅 커버 파운데이션. 너도 이거 있는데? 광고는 아니고요. 너도 있는데? 제품이 들어있죠? 브러쉬고요. 이게 베이스입니다. 아, 네. 더블 래스팅 커버 파운데이션. 네. 제가 쓰는 것보다는 아, 네, 업할 수 있는 그런 좀 밝은 색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근데 윤영이 쓰는 건 좀 건조해요. 이거 더 좋아하고 이거 더 좋거든요. 이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네. 오? 이건 많이 톤업됐는데? 제 피부. 오 이렇게 바르면 안 되는데? 아 제가 원래 메이크업 혼자 하기 때문에 명석합니다. 응석하는 게. 싫어올 때 한 번씩. 응석하는 게. 찍어주세요. 어우, 턱 살. 그리고 이따가, 영희님은 조금 눈썹이 조금 옅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눈썹이 진한 편이라, 네, 눈썹도 다 지워버려주도록 할게요. 네. 눈썹에도 코치를 해주세요. 쿠션으로 좀 베이스를 마무리해주도록 할게요. 좋아, 좋아. 쿠션은요? 필리밀리 슬리피 펌. 아, 이건. 올리브영에서 많이 베이스를 잘해야 돼요. 팔아요. 조금 트러블이 있는 곳은 이렇게 브러쉬로 발라주시면 뽀가 됩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퍼프로. 아니 컨실러 쓰는지 예쁘죠? 일부러 목은 안 했어요. 얼마나 밝아지는지 보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은 중간까지 자연스럽게 발라주시기 바랄게요. 홍시사의 매직 파우더. 네. 맞죠? 매직 파우더 비비려고 적혀 있네요. 뜻은 모르겠어요. 처음 써보는 화장품이라 좀 긴장이 되네요. 안 돼!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파우더가. 두들겨 주면 되죠. 아니야. 기존에 있던 방식을 굳이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 말이잖아요. 파우더 살짝 목 같은데 이렇게 좀 경계를 좀 없애주세요. 그래야지 너무 떠보이지 않으니까 숨만 더 풀어주도록 할게요. 영희 씨가 눈썹이 조금 희미해요. 하지만 저희 눈썹은 까맣잖아요. 진하잖아요.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콘텐츠를 위해 제가 눈썹 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릴 수 있을 만큼은 가려보겠습니다.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미시면 돼요. 미는 게 깔끔하죠? 네, 티납니다. 예? 이렇게 멈춰서. 아니 컨실러 쓰든지 파운데이션 쓰면은 안 가려요. 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 컨실러 제발 컨실러. 이게 마음처럼 될 것 같진 않은데. 아 오케이. 이거 오늘 여기 컨실러는 없는데 컨실러 브러쉬는 있네요. 네, 컨실러 갖고 올게요. 조금 어두운 오케이. 톤으로 눈썹을 다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파우더가 이거를 바르고 싶은데 파우더 아니야. 이런 느낌?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네요.
최근에 유행이었던 숙취 메이크업처럼 이렇게 숙취 메이크업도 안 해? 퍼프로 톡톡톡톡 해주시면 돼요. 이게 가끔씩 현타가 오거든요. 영희 씨는 입술이 빨갛더라고요. 오늘 사용할 틴트. 오. 아, 이게 또 영희 씨가 윗입술이 조금 도톰하게 생겼어요. 이거 대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씨, 영희 씨라니까 너무 웃겨. 잡아주시면은 더 영희 씨의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아니, 캐릭터인데 왜. 아, 살짝 펭귄 입술이더라고요. 무서워. 이제 색조 화장은 다 끝났고요. 좀 더 싱크로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발을 헤어 디자이너가 돼서 시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싸겠다, 가발. 긴 머리 가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고 시술을 해주도록 할게요. 커트 현타 오겠다. 이상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 영희 씨의 특징이 눈썹이 보인 처피뱅이거든요. 손님이 머리를 커트 안 하신 지 오래됐나 보다. 오, 그냥 잘라? 영희 씨, 부럽네요. 오케이. 어우, 트리트먼트 좀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본인 머리 자를 수도 있어요. 나온 것만 조금 커트를 내 머리 아니지? 오, 내 머리인 것 같은데? 내 머리인데? 아, 그니까. 내 머리 자르고. 아니, 그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길을 넘겨서 묶어줍니다. 그럼 저 뷰티 유튜버지 헤어는 처음 해서 익숙하지 않네요. 머리 좀 잘라야겠죠? 오. 어, 무서워. 오, 송플렉스. 저 넷플릭스가 없어서 못 봤어요, 오징어 게임을. 오! 뭐야? 눈이 뭐야? 오, 진짜 무섭다. 오늘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오징어 게임 영희님의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뭔가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요 비치 유튜버 송셰프는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아니, 그게 제가 오징어 게임을 안 봤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느낌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눈썹은 제일 디테일한 것 같아요. 뷰티 유튜버까지 하다니 못하는 게 뭐야. 근데 썸네일을 보면 여기 얼마나 잘생겼는데 풀어줘야지.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